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오름, 지미봉이 포근히 마을을 감싼 이곳은 구자읍 종달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찐 도민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그인 제주 첫 번째 함께 하실 곳은요, 이 제주시 종달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계시는 사랑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랑방이 있는 곳으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제주 출발하겠습니다. 집들이 옹기종기 정겹게 모여있는 이곳 종달리로 우리 이웃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마을에는 40여 년 넘게 마을 사랑방으로 자리해온 곳이 있다는데요. 과연 그곳에는 어떤 이웃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즈넉한 풍경의 종달리. 그런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쉽다. 이리다. 어이구. 아,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놀이가 한창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찍어본 거지. 뭐야 이거? 삼사 오육. 삼사 오육.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림 맞추고 계셨네. 네. 네. 아니 자리가 비었는데. 자리 비었습니다. 같이 좀 맞추려고. 예. 이걸 먹어야죠. 하나 던져봅석에 이래. 던져봅석. 아, 말이 많다. 그 거대기 만들어주게. 자, 요거 왔잖아요. 아이고, 웃긴다, 무슨. 어르신들이 항상 모인다는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분 말고도 많이들 오시죠? 예, 많이. 지금 다 밭에 가서. 비 오는 날은 또 전부 다 모여, 예. 아, 일이 없으니까, 예. 비 올 때. 예. 사실 이곳은 마을의 오래된 슈퍼입니다. 예전엔 동네 아이들과 이웃들로 북적였다는데요. 지금도 사장님은 매일매일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승유상의 대표 김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물건도 사고 동네 소식도 듣고, 승유상에는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40여 년 넘게 장사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육지 그 여자 손님들 뭐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게 아이들 많이 네네, 파는 거 간식 거리가 그 서울 시내는 없다는 거예요. 또 아가씨들 이 저 우리 집 보면 그 옛날 자기 못 달던 그 향수 그 냄새가 좋다는 거 냄새 자기 옛날에 할머니랑 살고 고향 냄새 이런 집이 처음 봤다는 예 그 아가씨예요. 처녀래 처녀. 세월의 오랜 흔적을 더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사장님은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일일 좀 거들기로 했습니다. 아, 이때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천히 눌러보세요. 동네 분인 것 같은데 자꾸만 가게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셨는데요. 뭐지? 저 사람.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죠. 아, 지금 그래. 뭐 필요하세요? 뭐 찾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너는 여기 집주인이기 때문에. 아유 그 제가 사장님을 몰라댔네요. 죄송합니다. 아, 큰 대표님이시네 보니까. 아니 작은 대표입니다. 작은 대표. 아까 어떤 손님이 이걸 사가시던데. 잠깐 이거 얼마였더라? 이게 얼마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모르셔서 예, 예, 예.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계란도 모르고 다 물어봐야 돼 다. 물 뭐. 아 진짜 저 하르방이 어떤 건 하르방 아, 저 하르방 4,50년 잔방해도 가격을 몰라가지고. 네. 자, 어. 두 분은 서로 또 어떤 관계이신지. 종업원 한창시입니다. 아유, 종업원 치고 굉장히 그 말투가 굉장히 뭐 코스가 느껴지는데요. 네. 그냥 뭐 부부. 마지못해 사는 부부입니다. 자, 이제 승인상회 사장님 부부와 함께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이 저쪽에 네. 상회가 열렸는데 네. 그때는 누가 먼저 이 가게를 한번 해보자 뭐 아이디어를 저가 이제 나는 나 아예 하지 말라고 했고 다 저가 다 예 그때는 말이죠 수박 싣고 이거 한차 오잖아요 이거 쌍대를 하면 하루 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 아 상회 앞에서 수박 네. 한 장사 팔렸어요 장사 잘 돼서 옛날 그리고 고사리를 받기 시작하면 고사리가 여기 이렇게 차로 싣고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다 사가고 가져가고 그리고 지내 장사도 하고 그때 그 재정 관리는 누가 하셨어요 재정 관리 역시 사모님께서 아니 나는 돈 집을 한 장 나도 집에 돈 좀 보탰을 건데 책임져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아 갑자기 막, 자리 이제 일어나시는데 미안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것도 미안하고 아니 이곳엔 사장님만의 독특한 장사 방식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막걸리 있을까 막걸리? 예 막걸리 한 두 개쯤은 있을 거다 네, 신라지 한 번 가져가도 돼요? 응 가져가도 돼요 고맙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하나 더 예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공짜 귤까지 아 이러면 남는 게 있어요? 또 뭐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고 그냥 나 마음이 편하니까 이거 하면서 되십니까? 얼마나 주가? 그 3,000원이? 3,000원이? 네 주가? 제가 아 잔돈이 없네 어스면 외상이 없어 저 외상에 돈은 없어요 아 알았어 다 예 그럼 가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동네 장사하면서 외상 장부는 필수라는 어머니 아 근데 다 받을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신경도 안 쓰고 이건 못 받을 뿐이지만은 그냥 뭐 저 한쪽에 계속 금고 안에 계속 있어요. 지금 아까 한 건 거둔 다 많이 받은 거고 안 받은 건 다 돌아갔어요. 저쪽 동네에서 할 때 그건 많이 받을 건데 그건 저승 가서나 받을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 풍기는 가게다 보니 다른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아니 할망 영수증이다 이것도 바꿔본 생각이야 그냥 되겠나 봐 아니 이거 이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아직 없어 누구시지? 네 이제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사장님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어 바쁘시다 어 바빠 예 저 수고하십니다 이 저기 저 배당금 예 이 통장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예 예, 3380 맞지? 3380.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금됐더니 얼마예요? 71,700 얼마예요? 어? 그 아침에 네가 또 내볼 것 같아. 농협에 가야 됐지 뭐. 어시면. 아이고. 그러고 보니 동네 어르신 분의 은행 일을 대신 봐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날 차 불러주라. 병원에 못 간다. 뭐 예방주사도 접종하래. 나가 운전하니까 또 집이 있고 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나가 또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여기 살려고 나가 고향이고 하니까. 예. 매일 가게에 마을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 화투놀이를 한다는 어머님. 그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니가 좀 건망증이 좀 있는데 하트치니까 좀 괜찮아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이 놀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네요. 지당하신 말씀. 이날 가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승희상회 간판의 주인공 큰딸 승희 씨입니다. 승희 씨는 오랫동안 가게를 하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데요. 솔직히 지금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저는 접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접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못 하겠대요. 제가 지금 나이가 있고 이 직업에도 이거 아니면 또 할 일도 없지만은 이거 하면서 같이 어른들까지 하트도 치고 하니까 즐거워요 즐거워. 우선은 마음 편하고 여기서 나고 잘하고 또 이웃들도 다 괜찮. 다 좋고 이 일 안 하겠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금 나가 몸이 아플 때까지만 못할 때까지만 이거 하겠다
그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달리에서 나고 자라 평생 승희 성애를 지켜온 김영숙 어머니. 마을의 홍반장이자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마을의 사랑방지기로 오래도록 종달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